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명품은 이 디자인이에요. 이 디자인과 같이 여러 옷을 저한테 배운 제자분들과 같이 이번에 야외 촬영을 처음으로 나가봤어요. 오늘은 옷 입고 어디 갈지에 립바가 여러분들하고 친구분들하고 여기 현대 과천 현대미술관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만들어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옷 입고 가는 모임을. 그래서 저도 이렇게 흰색 자켓에 바지 보여드릴까요? 바지까지. 통바지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입고 왔어요. 자, 웃고 떠들면서 야외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종종 제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든 옷을 갖고 나가서 입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쁜 옷을 만들어 입고 예쁜 곳에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디자인은, 셔츠형 원피스라고 해도 되는데, 뭐, 노치드형 원피스라고 해도 되고, 자, 뭔가 어렵죠? 아, 님빠 뭘 어려워, 이렇게. 자, 그냥 원피스예요. 원피스인데, 레글런 소매예요. 어? 레글런 소매? 제가 그냥 셔츠형이었으면 중간 정도로 추울 것 같았는데, 소매가 요 부분, 겨드랑이 요 부분, 레글런 이 부분이 봉제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디자인이에요. 제가 이 디자인은 자켓에서도 몇번 해드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입으면 너무 예뻐서 어쩔 수 없이 또 디자인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디자인을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뒤에는 지퍼를 넣었는데 자, 여러분들 지퍼를 여기부터 힙선 위까지만 지퍼를 넣었어요. 자, 그래서 입기에 좀 편하긴 하는데, 앞에 부분에 입을 수 없기 때문에 뒷부분을 이렇게 뭐 팠어요. 자, 앞에 부분에는 장식기에 해당하겠죠, 단추가. 뒷부분을, 나는 여기까지 그냥 카라까지 다 터서 카라를 제껴서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쑥 입을래.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약간 입을 때 조금 불편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불편한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터서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놓고 허리를 한번 끊었고요. 밑에 부분은 A라인으로 풀을 떴어요. 자, 소매는 레글런의 윗부분에 맞주름 하나, 앞판하고 뒷판에서 맞주름으로 하나 잡았고요. 커프스 넓이 하나 잡았어요. 커프스 6cm 정도로 커프스 하나 잡았고요. 앞에 와서는, 자, 얘가 셔츠형처럼 이렇게 그냥 똑바로 올라간 다음에 플랫 칼라를 하나 달아 놓은 것도 똑바로 올라간 다음에 플랫 칼라를 달아 주셔도 되고요. 자, 노치드 카라를 뜰줄 아시는 분은 노치드 카라로 뜨셔도 돼요. 제가 패턴에 두개다 설명을 드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단추를 달았고, 앞부분에는 다트 하나, 프리센스 라인 하나. 그 프리센스 라인은 레글런 소매랑 연결되게끔 하나를 떴고, 얘도 앞에도 허리를 끊었고, A라인. 옆주머니 하나 넣었고요. 옆주머니 하나 넣었어요. 자, 끈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저는 끈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벨트를 채웠어요. 이렇게 채웠더니 뭔가가 포인트가 돼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예뻐요. 지금 나가서 야외 촬영할 때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옷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여러 사람들한테 일단 먼저 품평을 해요. 이 옷을 명품 만들기 할까요? 그러고 쭉 해요. 해요! 라고 하는 것만 제가 하는데 이 디자인은 압도적으로 너무 예뻐요. 꼭저 만들고 싶어요. 저도 패키지 사고 싶어요. 라고 했던 디자인이 이 디자인이에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패키지는 많이는 못 만들지만 여러분들이 단추 구하기, 실 구하기 뭐 이런 것들이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봉투 안에 다 담아놨어요. 자, 그 키트 방에 가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디자인이 이런 디자인이에요. 이런 디자인은 어디인가에 초대받아서 갈 때도 괜찮고 하물며 마트 갈 때도 굉장히 꾸민 듯 안 꾸민 옷. 바로 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을 한번 떠볼 건데 이 패턴은 제가 라이브 영상에서 1시간 동안 했던 걸 조금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 뜨는 영상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디자인이든지 어떤 디자인이든지 제일 첫 번째가 원피스 상의로 갔을 때는 첫 번째가 뭐죠? 그쵸. 기장을 놓을 거예요, 기장을. 얘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그게 있어야 돼요. 순서가, 머릿속에 딱 패턴 뜨는 것도 순서가 딱 있는데, 첫 번째가 기장을 놓을 거예요. 자, 근데 기장을 놓을 때는 확인을 하나 뭘 하라고요? 목을 팠는지 안 팠는지에 따라서 기장이 틀려지니까, 목을 팠는지 안 팠는지, 목을 보통 8cm 정도가 넘어가면 판 거예요. 그죠? 8cm 정도 넘어가면 파는 거고, 자, 봅시다. 제가 딱 쟀더니, 살짝 팠네요, 살짝. 한 1cm 정도 팠는데, 거진 안 팠다고 보셔도 되는데, 여름이니까 1cm 정도 팔볼게요. 1cm 정도 팠으니까, 1cm를 위로 딱 올라간 다음에, 1cm부터 위로 올라가서, 자, 우리 끊고 갈게요. 허리 부분까지. 뒷판은 허리가 안 끊어졌나? 끊어졌죠. 자, 1cm 올라가서 허리까지 딱 잡았더니 38cm. 자, 38cm 정도 기장을 놨어요. 기장을 38cm 놓아 볼게요. 허리를 끊어서 먼저 상의를 뜨고 밑에를 뜰 거기 때문에 38cm 상의를 먼저 이렇게 두 번 체크. 자, 이렇게 38cm 기장을 딱 놓으신 거예요. 기장, 허리까지 된 기장을 놓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 원형. 자, 여러분들 7cm 올라가고, 2.5cm 올라가고, 2cm 내려주고, 2분의 어깨 나가주고, 연결. 자, 기본 원형을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기본 원형 뜨고, 가슴, 여기가 가슴이고 여기가 허리예요. 그다음 힙이 밑에가 있는데 가슴 허리를 뜨기 전에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렇죠. 밑에 부분을 허리 부분을 쳐줄 거예요. 허리 부분을 쳐줄 건데 타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2cm 정도를 칠 거예요. 님빠, 나는 허리가 굵어. 1cm만 치셔도 돼요. 자, 근데 곡자 쓰는 거, 여기 원피스 여기 뒷중심 곡자 쓰는 거 항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완벽하게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에서 출발 곡자를 이렇게 써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여기. 그런데 여기보다 2cm 정도 위를 보고 2cm 정도 위를 보고 한번 그 다음에 자를 그대로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굴려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얘를 먼저 치셔야지 돼요. 뒤를 먼저 치고 여기서부터 4분의 바스트. 자,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가 나갈 건데 4분의 바스트를 먼저 제가 이렇게 21 정도로 잡았고 나갔어요. 자, 여유를 얼마나 줄까 그랬을 때 보통 반인치 정도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근데 너무 타이트하면은 별로일 것 같아서 제가 여유를 한 3cm 정도 줄 거예요. 자,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 2에서 3cm 여유 주시면 돼요. 나는 좀 뚱뚱해서 여유롭고 싶다. 아니면 나는 좀 타이트하고 싶다. 2cm, 3cm. 요거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자, 결정했어요. 그 다음 우리 이제 여기 가야죠. 4분의 허리 플러스 다트가 들어가줘야지 돼. 다트 플러스 여유. 그죠? 허리 플러스 여기 가슴에서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여유예요. 근데 여기는 다트가 뒷부분에 다트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다트가 들어가는데 다트를 얼마를 줄까 이런 게 고민이 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가슴에서 똑바로 내려서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요것도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우리가 나가면 내려줘라. 요거 기억 잘 하시죠? 3cm 나갔으니까 원래 어깨로 자기 어깨로 가면은 1.5cm 내려주는데 우리 지금 레글런을 뜰 거예요. 그러면 레글러는 70%를 내려줄 거예요.
3cm 나가면 2cm 내려줄 거예요. 자, 3cm 나갔으면 2cm 내려주고 여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어깨로 간다고 하면 3cm 나가고 1.5cm 내려주고요. 자, 3cm 나가고 2cm 내려서 요 점이에요. 자, 허리에서 그대로 유지면 내렸어요. 자, 우리가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똑바로 내린 데에서 2cm 들어온 데랑 곡자는 이렇게 돼요. 자, 얘를 먼저 만들어 놔. 옆에를 먼저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볼게요. 얼마가 남냐면 21이 남았어요. 그러면 4분의 허리를 딱 놔볼게요. 4분의 허리가 16cm예요. 16cm 놓고 자, 그 다음에 남는 게한 4.5cm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유를 3cm 여기를 준다고 칠게요. 여기 3cm 주고 나머지 얘가 여유예요. 그럼 2cm 정도가 다트가 되겠죠. 2cm 정도가 다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를까요? 자, 여기서부터 2cm 들어온 곡이 제일 예뻐요. 똑바로 내린 데서, 가슴에서 똑바로 내린 데서 2cm 들어온 선이 제일 예뻐서 선을 먼저 그려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4분의 허리가 나간 다음에 나머지 분량 가지고 여유도 3cm 쓰고 다트도 2cm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놓았더니, 자, 근데 우리 이제 레글런 요 윗부분 한번 해봅시다. 요거 많이, 근데, 설명 많이 들었는데 항상 새롭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요. 한번 들으면 기억을 안 하시는 훌륭한 재능. 자, 요렇게 똑바로, 오동기를 똑바로 가세요. 오동기를 똑바로 가고, 자, 자기 어깨가 요기예요. 자기 어깨에서부터 레글런을 7cm 나가고 2.5cm 내리고, 7cm 나가고 2.5cm 내리고, 7, 2.5 내린 데가 2점이에요. 여기서부터 1cm 올라간 요 점과 요 점이 연결. 자, 이렇게 딱 연결해요. 반팔이니까 요 정도 연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여기랑 여기랑 반만 그려놓을게요. 우리 내린 완성선 있죠? 완성선과 자기 어깨랑 같이 반만. 반만 이렇게 그릴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레글러는 몸판에다가 소매를 바로 뜨는 거예요. 소매를 뜰 거예요. 자, 요 윗부분은 소매 산 끝이에요, 여기가. 자, 무슨 말이냐면 소매가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반팔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 부분을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산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산을 놓을 거예요. 산은 이제는 하도 들었었는데 바로 나오야지 되는데 진동백이 8cm. 자, 진동은 이 몸판에서 진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동이에요. 이렇게 딱 잡았더니 25에서 8 빼면은 17. 자, 여기서부터 산이 17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산이 10, 여기서부터 17cm. 얘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산은 진동 빼기 8cm. 진동은 어디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아니에요. 내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려져 있는 진동이 여기예요. 여기가 25에서 8 빼니까 14, 17cm를 놓고 여기를 이렇게 그려 준 거예요. 이게 산이에요. 요게 산을 놓은 거예요. 산을 딱 놨더니 암홀자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아까 암홀을 이렇게 반만 그려놨죠. 그대로 이렇게 그려서 얘랑 만나는 점.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두개 크로스 되는 점을 하나 체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 자,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냐면요. 이렇게 쟀더니 9cm. 그러면 당연히 여기와 여기는 같기 때문에 여기도 9cm 가는 위치에 체크. 자, 9cm 위치에서 체크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 나가고요. 5cm도 나가고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쭉 연결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5cm짜리 커프스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뭐가 됐든, 뭐,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모양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기 맞추는 분량이 들어가야 돼. 맞추는 분량이. 자, 여기 부분에 맞추는 분량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커프스 여기에 맞추는 분량이 들어가는데 자, 커프스는 여기까지가 지금 하는데 커프스 넓이가 17이 여기까지가 커프스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주름 분량이니까 주름 분량이 최소한에 몇 센치가 들어가냐면 한 3cm 정도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2cm 정도 넣어주면 여기서부터 이게 주름 분량이니까 여기가 2cm를 넣어주면 3cm 분량을 딱 놓고 얘를 여기서 키워줘야 돼. 자, 요렇게 라글라니 모양이 와서 요렇게. 자, 요렇게 주름을 한 다음에 여기 조금 있다가 여기가 주름이 잡을 거예요. 커프스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주름이 이렇게 주름. 맞주름이 여기가 맞주름이 잡을 거예요. 맞주름을 여기 잡을 거야. 조금 더 뒷판이랑 받고 여기서 맞주름을 잡을게요. 주름 넣고 얘는 조금 더 뒷판이랑 커프스를 붙여줄 거고요. 목 부분에 한 1cm 팔까요? 옆으로 1cm 파고 여기도 1cm 팔까요? 목 조금 여름이니까 답답하지 않도록 목을 조금 팔게요. 이렇게 1cm 파고 이렇게 그려줄게요. 목좀 팠어요. 목 팠고 그다음에 제일 지금 중요한 거 한번 해볼게요. 원래 레글러는 근데 일로 가면 돼. 일로 3등분해서 여기랑 이렇게 쭉 연결해주면 레글러냐. 그런데 이 선이 싫어. 이 레글러 선 나는 싫어. 그래서 여기다가 프리센스 라인 하나 잡고 이렇게 이렇게. 요거 어려워요. 요거 어려운데 예뻐.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예뻐. 자, 여기에다가 지금 다트 제가 2cm짜리 잡은 거 기억나시죠? 다트를 잡을 거예요. 그럼 평상시대로라면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다가 다트를 잡으세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너무 헝해요. 자, 요럴 때는 어떻게 잡냐면 여기 있죠? 소매 이렇게 끝나요. 요 길이에서 2cm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2cm 들어와서 선을 하나 딱 그려줘요. 여기와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가 너무 넓어져요. 자, 우리가 소매를 뜨면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는 요 끝점과 2c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선 하나 쭉 그려줘요. 그 다음에 다트가 1cm, 2cm짜리 다트를 잡아줘요. 자, 그 다음에 곡자 쓰는 거쭉 보세요. 쭉 똑바로 올라간 데 있죠. 요 점과 원, 투. 원, 투, 잡고, 여기서 자를 요 끝부분과 같이 요렇게 굴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굴려서 주면, 소매는 조금 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자를 거예요. 지금, 초보자분들, 님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도통 모르겠지요. 어려운데 왜 할까요? 이게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제가 뜨는 패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반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보세요. 보다 보면, 어느 선에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어느 선에서 뭔가 깨달음이 얻듯이 알게 되는 때가, 갑자기, 진짜 문득,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거구나, 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계속 봐와야지만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있다면 깨달음 절대 안 와요. 보세요, 그냥. 지금 뭔 말인지 몰라도 제가 앞으로도 몇 번을 더 이런 레글라인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 저래서 저거였구나. 아, 저번에 저 패턴을. 그러니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패턴이나 봉제는 어느 정도 배우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눈으로 배운다고 해요. 흠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패턴을 잘 뜨는 사람 거를 계속 봐요. 그 다음에 봉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들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나는 지퍼를 이렇게 다는데 저렇게도 달수 있구나. 아, 소매를 나는 이렇게 다는데 이렇게 다는구나. 그리고 다 받아들여서 내 거가 만들어지는 때가 와요. 패턴이 특히 그래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잘 뜬다는 패턴 선생님 밑에서 6개월, 1년씩을 다 무보수로 거기서 일하면서 안 가르쳐 주니까 눈으로 보다 보면 아, 저분은 저렇게 뜨는구나 라고 해서 어느 선에서는 다 내게 돼요. 여러분께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돼요. 10%만 알아도 돼요. 다 알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박수 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제가 그랬고 많은 사람을 가르쳐 보면 그래요. 눈으로 배우세요. 눈으로 뜨다 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자, 어려운데 프리센스 라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판이 가요. 좀따가 이렇게 제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를 거예요. 뭔가가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자, 하여간 요거 부분을 잘라 볼게요. 레글런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만 가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가는 것도 레글런이에요. 레글런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갈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갈 수도 있어요. 레글런은 마음껏 선이 꼭 우리가 아는 레글런 이 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선이 뭔가 복잡한데, 복잡한 건 조금 더 자르고 제가 앞판도 떠볼게요. 앞에 부분에, 저는 지금 노치드로 떠드릴 거예요. 노치드로 플랫칼라로 뜨는 방법, 원래는 얘 플랫칼라로 이렇게 해서 뜨면 돼요. 플랫칼라로 이렇게 떠도 돼요. 플랫칼라로 가볼까요? 노치드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제 맘대로, 노치드는 어렵죠. 그럼 플랫칼라로? 플랫칼라로 갈까요? 플랫칼라로 가는 거하고 뭔 차이냐면은 카라가 달때 지금 카라를 이렇게 놓으면은 요 카라를 물어 뺀다고 하죠. 안 따나고 요거를 카라를 물어 빼는 방법이 있고 노치드로 가면은 따로따로 박는 약간 노치드가 어렵죠. 플랫칼라로 갈게요. 플랫칼라로도 제껴놓으면 요 모양이 나오니까 쭉 봤어요. 앞에 부분에 다트가 하나 있고 프리센스 라인이 하나가 딱 있고 허리가 끊어졌어요. 자, 밑에 판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딱 놔놨고요. 종이를 하나 위에다가 엎을게요. 자, 엎을 때는, 요 밑에다가, 패턴 뜨고 엎을 때는, 뒷판보다 2cm 크게 앞에 부분보다 낸단문 줄수 있게끔, 밑에는 2cm 정도 뒷판보다 크게 내려주시고요. 고정. 고정해 주시고 손으로 쓱 밀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는데 제가 중심선을 그려볼게요. 중심선이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옆 다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건 제가 한 100번 설명했는데 아직도 헷갈린 분이 있더라고요. 등 길이가 여기예요, 등 길이가. 근데 앞 길이는 등 길이보다 2cm가 길기 때문에 앞 길이는 여기가 돼요, 여기가. 자, 그렇게 하고 A점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완성선에 우리가 요렇게 보면 우리 여기 요선 있죠? 요 선이 여기에 비치는 게 여기를 비쳐요. 자, 뒷부분에 요거 잘 기억하세요. 등 길이보다 2cm가 올라갔으면 얘도 2cm 올라가는 거예요. 2cm 올라갔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진동은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자, 2cm 올라가고 옆선 똑같이 4분의 바스텝 플러스 3cm 나가주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됐어요. 여기가 됐어요. 거기서 똑바로 내려서 2cm 안으로 들어와서 체크 곡자 연결. 자, 이렇게 곡자 연결. 자, 2cm 안으로 들어와서 연결.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부분에 낸단문 줄 거예요. 자, 우리가 얘를 처치식으로 뜬다고 하면은 단작을 넣어줄 거거든요. 단작을 3cm로 넣어준다고 치면 1.5 나가고 1.5 안으로 들어오고 3cm. 자, 이거,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에서 요렇게 떠야지 돼요. 중심에서 이렇게 뜨고,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요 A점 있죠? 요 A점. 2cm 올라갔죠? 뒷부분에 요점 있죠? 요 점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를 살짝 0.5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딱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다 해놓은 다음에 올려주세요. 중심선 틀어지지 않도록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카피. 똑같이 카피를, 옆선도 똑같이 카피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카피. 그 다음에 암홀자 올린 데서 자기 어깨랑 암홀자 이렇게 굴려주고요. 자, 우리 진동선 뒷판에 아까, 뒷판에 진동선 내렸던 게 요선 있거든요. 요선도 똑같이 카피. 요선도 카피. 자, 우리 요 뒷판 이렇게 곡 그렸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똑바로 이렇게 빨간 선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카피.
자, 암홀자 이렇게 돼 있던 애를 똑같이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요 크로스 만나는 점과 요 길이 체크 9.5, 요 길이 체크 9.5의 체크. 자,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얘도 똑바로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주시고요. 하프승 넓이 5cm 체크, 17cm 똑같이 체크, 3cm 주름 잡는 거 여기랑 체크, 여기 주름 똑같아요. 커프스, 얘는 커프스 앞. 자, 똑같이 카피하고 이제 다시 원상태 허리 내려주세요. 0.5 이렇게 올라간 부분 내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요거까지 해볼까요? 자, 4분의 허리 플러스 5cm, 4cm 정도 다트.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서부터네. 여기서부터 4분의 허리 플러스 다트 5.5, 2cm 다트 잡을게요. 어디서? 아까 설명드린 거 똑같아요. 여기랑 겹치는데 2cm 안으로 들어와서 선 하나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 2cm 들어와서 그려주고, 다트 2cm 다 잡을 거기 때문에 1cm 다트. 자, 여기를 먼저 그리시고요. 1, 2, 암홀자로 3. 자, 이렇게 놓고 옆에 부분에 우리 유자 6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폭 놓을게요. 한 10cm 정도, 한 8, 9cm 정도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선 하나 그리고 다트 아까 여기는 1cm짜리 1.5cm 정도 다트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자 말 빠르죠? 이거 미싱 하나 래퍼나 할걸 그랬나 봐요. 말은 겁나 빨라. 자, 이렇게 다트 잡아줄게요. 자, 그렇게 하면서 옆에다가 우리 2cm 올라간 거 다트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트 2cm 잡아줄 거예요. 림파 똑바로 안 그려지는데 어떻게 해요? 내려서 일로 그려도 되고요. 일로 내려서 그리셔도 돼요. 중요한 건 PP점이 끝나는 점이 여기에지만 된다는 거죠. 여기가 되면 돼요. 자, 이렇게 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요 카라 부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좀 쉬운 걸로 놓치지 말고 셔츠를 해볼게요. 셔츠식으로 이렇게 겹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에다가 플랫칼라 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끼면 요 모양이 나와요. 사비스 두개다 설명을 해볼게요. 플랫칼라로 하고 노치드도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어차피 모르는 건 똑같은데, 그죠? 좀더 많이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플랫칼라로 할 때와 노치드 칼라, 테일러 칼라의 노치드로 이렇게 떠는 거하고 조금은 틀리지만, 여러분들 두개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추 위치가 몇으로 했냐만 체크해볼게요. 칼라 끝나는 부분이 1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cm라고 이렇게 딱 체크하는데 꼭 요런 거 하나, 이렇게 허리가 끊어지는 옷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트는 잡았어. 다트는 잡지만 허리가 끊어지는 거면은 요럴 때는 센스 있게 1cm 내려서 살짝 1cm 내려서 요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요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살짝 들려버리면은 여기 선이 갑자기 위에 올라가서 여기가 이렇게 휘어져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약간 내려오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1cm 내려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1cm 내리세요. 배불림처럼 살짝 내려서 똑바로 하면은 나중에 옷을 만들어 놓으면 똑바로 보이는데, 만약에 직선으로 할 경우는 살짝 들려 보일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1cm 내려서 배불림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cm 정도 올라와서 여기가 카라 끝이 될 거예요. 두 가지. 셔츠 칼라로 치면은 우리 요 목둘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둘레야. 자, 요렇게 카라가 요렇게 돼요. 요렇게. 자, 요렇게 돼서 카라가 요렇게 달려줄 거예요. 카라를, 플랫칼라를 조금 따 뜨면 돼요. 이렇게 놓고 플랫칼라 뜨면 되고, 안단 5cm 가고 여기 부분에 요 선에 맞춰서 안단 요렇게 안단 표시해 주시고요. 요게 안단. 요거 안단 있어야 돼요. 요거는 안단 있어야 되고, 조금 있다가 스커트 달 때는 스커트 여기 겹칠 거예요. 여기가 중심이 돼요. 조금 있다가 여기 중심 되고,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플랫칼라만 뜨면 돼요. 자, 플랫칼라는 아주 쉽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4cm 올라가고 뒷목 나가고
안목 여기까지 하세요. 여기까지. 자, 앞에 목 됐더니 11.5.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5 체크. 그리고 직각에서 살짝 옆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플랫칼라 뜰때 여러분 이게 직각으로 하면 너무 와이드 벌어져요. 카라 끝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2cm 끝부분에서 2c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요 각도가 제일 예뻐. 요 각도가. 자, 그렇게 해놓고 8cm짜리 카라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도 똑바로 올리고 8cm. 자, 이렇게 놓고 똑바로 그려주시고 직각 맞춰주시고 곡자를 써서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밑에 부분은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굴려주시면 이게 플랫칼라를 여기다가 달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직선으로 가서 여기 안단 놓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첫이 플랫칼라로 뜨면은 저렇게 제낌 나오는 건데 지금 그런데 노치드 칼라로 뜨는 게더 예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노치드 칼라도 제가 한번 떠봐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좀더 어려운 거 듣고 모르는 게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 거 어려운 거 듣고 모릅시다. 제가 종이를 하나 딱 놓을게요. 상단부 이렇게 앞에 부분 여기까지가 있어요. 허리 부분 여기가 카라 끝이고요. 여기 부분 A점 여기 부분 여기 라운드로 들어갔던 부분 여기에요. 그러니까 뒷판 지금 비춰지는 건데 이렇게 비춰져 있어요. 이렇게 비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놓을게요. 자, 얘네들을 지금 제가 말을 빨리 하는데 설명을 드렸던 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노치드 카라 만약에 궁금하면 앞전에 가면 노치드 카라 제가 뜬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A점에서 안으로 2.5cm, 1인치에 올라와서 얘와 연결을 해주고 끝나는 데 연결을 해주고 자, 평행하게끔 그려주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정도 내려서 사선으로 살짝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라 넓이를 살짝 튀어나와도 되고 똑바로 얘를 써도 돼요. 살짝 튀어나왔다 치고 그리고 카라 넓이는 3cm 넓이로 들어가 주고 사선으로 그려주고 45도 나가서 그려주고 끝부분 카라 넓이 더 튀어나오게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cm 정도 체크해주고 자 0.5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곡자를 써서 이렇게 넣어주고 뒷목 나가주시고 직각 맞춰서 그려주시고 얼마나 8cm 정도 그려주시고 그리고 직각 맞춰서 그려주시고 그리고 곡자를 써서 이렇게 휘어주시고 이렇게 뜨면 노치드 카라 똑같은 아이가 요게 더 예쁘게 좀 요게 8cm보다 좀 컸네 자 요런 식으로도 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떠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어차피 지금 모습 뭔 말인지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플랫 칼라로 하나 지금 노치도 하나 어차피 모르는 건데 여러분들 두개 들으신 거예요. 전두 개를 알려드렸고. 잘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뜨는 아 자를 저렇게 쓰는 거라도 알고 계시면 돼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곱셈, 나눗셈을 잘하는 사람은 뺄셈, 덧셈 잘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어려운 것들을 조금 눈으로 익혀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포기하지 않는 때가 오면 요게 어느 날 문득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나라 말싸움이 중국이 나라 서로 삼바띠하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너무 맞으면서도 안 헤어졌는데 어느 날 세월이 무진장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나라 말싸움이 중국이 나서 와, 이게 나중에, 이 뇌라는 게참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안 외워지던 게, 나중에는 그걸 다 외우는 거야. 중국이 나라 서로 삼바띠 하면서, 지금도 안 까먹고 얘는 쭉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던 이 아이는 평생 아니죠. 뭐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이 옷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날, 줄줄 뜨고 있을 거예요. 눈으로 봐서 뇌가 기억을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노치드 카라식으로 뜰 수도 있고, 플랫 칼라식으로 패턴을 뜰수 있어요. 스커트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근데 웬만하면은 이 앞판하고 뒷판하고 허리 둘레를 같이 놓는 게 좋아요. 여유분 주고. 뒷판은 19cm. 여기도 19cm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허리 부분이 19cm라는 거는 알았어요. 19cm라는 걸 알았어요. 잘 기억하세요. 허리가 19cm예요. 앞판, 뒷판 패턴 같이 쓸 거예요. 앞판, 뒷판 다 골시로 해서 같이 쓸 거기 때문에 허리 둘레는 19cm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이 아이들은 잠깐 치우고요. 자, 기장을 딱 놓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8을 딱 놓고 체크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78 여기 체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정하냐면 밑에 통을 정할 거예요. 60cm가 여기예요. 우리가 밑에 폭이 여기까지야. 오, 넓네. 밑에 폭 여기까지예요. 자, 밑에 폭 60cm 여기까지, 여기까지 갈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허리가 몇이라고 19cm. 자, 그런데 암홀자를 딱 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줘요. 이렇게. 얼마나? 19cm를 여기에서 19cm만큼을 체크를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고 직각을 딱 맞춰서 가요. 우와! 직각을 쭉 맞춰서 갔더니 여기까지 지금 모자라. 자,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임의로 여기를 쉬어놨어요. 임의로 쉬어서 그렸어요. 그리고 직각을 맞춰서 쭉 갔더니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만큼 모자라. 모자라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곡을 조금 내, 임의로 줬던 곡을 조금 더 쉬어. 여기를 조금 더 빨간 선으로, 여기 곡을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쉬어볼게요. 자, 이렇게 곡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직각을 맞춰볼게요. 19cm 체크, 직각을 이렇게 맞췄어요. 자, 이렇게 직각을 맞췄더니 쭉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고,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8. 여기도 똑같이 78인데, 잘 기억하세요. 비바이어스 걸렸어요. 비바이어스 걸려서 78보다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77, 1cm 줄일 거예요. 77.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거의 60cm 놓은 데다가 놨어요. 자, 여기 직각으로 여기 그려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단 이렇게 체크 굴려주시고요. 자, 이게 끝! 골시. 앞뒤 공룡. 공룡. 요거 쥐라기 때 나온 공룡 아니고요. 같다는 거예요. 자, 앞뒤 공룡이에요. 여기다가 또 공룡 그리지 마세요. 자, 요렇게 놓으면은 밑에 건 끝나요. 자, 막 기장 놓고 여기를 쉬어주는데요. 이 여기를 얼마나 쉬어줄 건지는 통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직각을 맞춰 쭉 하는 거야. 내가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더 쉬면 돼요. 내가 덜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덜. 이 곡에 따라서 얘가 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풀스쿼트까지 뜨면 돼요. 자르는 거 보여달라고 해서 얘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라볼게요. 자, 프리센스 라인이 여기가 보여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자를 거고 여기 다트 부분 잘라낼 거예요. 자, 여기 없고요. 자, 옆선 여기에요. 자, 암홀 이렇게 갈 거예요. 자, 다 자르지 않고 제가 조금 종이를 또 가져와서 여기를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넣으세요. 종이를 넣었더니, 오, 여기 구멍 뚫렸네요. 그죠? 여기 팔에 구멍 뚫렸죠? 자, 잘 보세요. 몸판을만, 지금 몸판만 잘랐어요. 몸판만 자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몸판 밑 위로 여기를 딱, 제가 종이를 하나 딱 넣었어요. 그리고 고정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딱 고정을 하고, 자, 그럼 소매가 여기가 비쳐요. 여기가 소매가 이렇게 비쳐요. 여기 부분 이렇게 비쳤어요. 자, 이제는 여기를 빼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몸판 자를게요. 자, 얘 커프스예요. 5cm 커프스. 자, 커프스 앞판 뒷판 잘라서 얘는 붙일 거예요. 앞판 뒷판 커프스 붙일 거예요. 얘 커프스. 그럼 앞판 뒷판 붙일 거고 얘 여기서 잘라주고 여기랑 연결. 자, 모양을 자르고 났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봉제할 때는 여기서부터 쭉 박아서 여기까지 와서 낫지 주고 휙 꺾어서 얘랑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와서 여기서 낫지 주고 여기까지 딱 와서 낫지 주고 여기 휙.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요렇게 생겨 있는 거, 요렇게. 요렇게 자르시는 거, 요렇게. 한번 더? 한번 더. 자, 한번 더. 앞판도 한번 더. 자, 앞판에는 뭔가 MP가 있어요. 앞판 잘라볼게요. 여기 부분 자를게요. 자, 요렇게 몸판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자를 거고요. 얘 프리스 다트랑 빼버릴 거예요. 여기 빼고요. 자, 여기 밑단 여기 있고요. 자, 여기로 가는데 이렇게 똑바로 가고 이렇게 자르고 밑에 부분 종이를 하나 딱 대서 밑에다 넣고 밑에다 넣었더니 여기 구멍 뚫린데 놓고 카피 이렇게 굴려주고 여기랑 연결 됐어요. 그럼 또요 뒷판 또 이렇게 땄더니 자 잘라냈더니 우리 MP 시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아 나중에 재단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맞아서 이렇게 MP 시켜주시고요. 여기 이제 찝어주시고 이렇게 찝어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얘 잘라주실게요. 여기도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밑단 여기에요. 밑단 자르세요. 자 다트 자르세요. 자 여기 부분에 MP 시키는 거예요. 여기 부분 MP. 자 여기 부분 MP 이렇게 다트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 거예요. 잘라 주시면. 요렇게 모양으로 요런 모양이 생기는 거야. 앞판은 이거는 패턴 중에서도 상에 속해요. 상. 자, 패턴이 어렵죠. 레블런으로 해서 뭐 프리센스 라인으로 해서 어려워요. 어려운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리죠? 자, 일주일 동안 요 밑에 천원 패턴에 가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림빠 왜 봉제 방법은 왜안 가르쳐 주는 거야? 봉제 방법이 제가 이제 영상을 한 4, 5년 하다 보니까 봉제 방법은 계속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세요. 지금 처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해보세요. 봉제라는 게 어떤 옷이든지 똑같아요. 방법이 똑같아요. 이 옷도 마찬가지예요. 이 옷은 여기 부분 딱 낫지 놓고 휙 돌리는 요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셔츠를 만들 줄 아신다면은 충분히 도전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전체적으로 옆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첫 번째가 재단을 했어요, 저희가. 그럼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테프를 붙여줘라. 자, 이 옷에서는 카라 부분 심지 붙여야 되죠. 여기 부분 안단 부분 심지 붙이셔야 되죠. 커프스 심지 붙여주시고요. 목 부분에 늘어나지 말라고 다대테프 몸판에 다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그 다음에 그 정도 붙이면 될것 같아요. 안단에 붙였고요. 주머니 부분에도 늘어나지 않도록 요 넓게 한 2cm 정도만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 넓이만큼. 자, 심지나 붙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만들어 줘라. 자, 디테일이 뭐가 있을까요? 주머니가 있네요. 주머니를 옆선 박으면서 주머니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디자인은 상의를 만들고 하의를 만들어서 합치면 되는 디자인이에요. 자, 앞에 부분에 안단 부분을 처리를 했어요. 안단을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선 받고, 프리센스 연결하고, 다트 받고, 어깨랑 연결하고, 맞주름 잡고, 커프스 달아주고, 마지막으로 카라 달아주고, 안단이랑 카라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말로 하면 님빠 쉽죠? 어떤 부분이든지 봉제가 그래요. 카라 다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카라 다는 영상을, 여기 밑에 가시면은 충분히 플랫 칼라 다는 영상, 노치드 칼라 다는 영상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아니어도 요 부분은 많은 유튜버들이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만드시면 돼요. 처음서부터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다 찍어가지고 올린다고 해도 잘 몰라요. 부분을 모르면. 부분을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부분만은 조금 찾아서 합치기 바래요. 자, 이런 식으로 예쁜 디자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근데 굉장히 더워지는 것 같아요. 야외 촬영할 때도 굉장히 더웠어요. 야외 촬영할 때도 굉장히 더웠는데
지금 날씨가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여름으로 가서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림파도 이제 여름에 입을 만한 원피스라든지 뭐 자켓, 바지 굉장히 많이 준비해 놓았어요. 매주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을 해놔야지만 이 패키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금방 올라가자마자 품절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서 구매하시려면 좋아요, 구독을 올려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댓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 이벤트 한번 할게요. 댓글에는 한 댓글 올려주신 분 한 세 분을 추첨해서 저 림빠가 키트방에서 팔 예정인 바느질통이라고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이거를 뭐라고 했죠? 이게 바느질 실바늘 다 들어있고 이거 바느 옛날에 집에 가면 이런 바구니 같은데 다 들어가 있었는데 바느질사? 바느질 그런 게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서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자 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애들을 제가 선물로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림빠 화이팅 저 구독했어요. 너무 멋져요. 좋은 말만 잘 올려주시면 제가 세 분을 추첨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씩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에그모드에다가 팔 예정이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물로 드릴게요. 요즘에 댓글 다시는 분들이 너무 저조해서 림빠가 좀 힘이 빠졌으니까 여러분들이 화이팅 문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예쁜 옷이 지금 준비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눌러놓고 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봉제 부분 지금 계속해서 항의하시는 분들 제가 며칠 전에 병아리 날다 그러니까 기초 봉제서부터 지금 직선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편집되는 대로 바로 얘도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저 림빠 명품 만들기 다음 시간에 더 예쁜 명품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